편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사실 시장은 편안한 주말을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하락을 했는데 부진한 고용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고용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할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안 좋을 거라고 이미 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작은 시그널 하나하나에 크게 요동치는 시장이 정말 펼쳐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큰 변동성 안에서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월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의 시장 분위기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일단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가 1.0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55% 그리고 S&P 500 지수도 1.73% 하락했습니다. 지금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일제히 장 초반부터 미끄러 내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날 8월 비농업 고용 건수가 14만 2천 건으로 예상치 16만 1천 건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고용시장 냉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증시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시장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이 쌓인 시간에도 그렇고요. 고용지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장이 빠진 것에서부터 알 수가 있겠지만 대다수 종목이 하락하는 빨강색을 띈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M7 종목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위험 자산인 주식을 내던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한 애플의 주가만 0.7%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64% 하락했고 엔비디아 4% 이상 떨어졌습니다. 브로드컴도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죠. 첫 정규 거래를 보냈는데 10%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그 밖에 반도체 주도 대체로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4%, 메타도 3% 넘게, 아마존 3%대, 테슬라 8%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래도 조금 빨간색이 덜한 거무튀튀한 색깔이나 그래도 초록불 상승했다라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곳이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곳들 되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섹터에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드컴 이야기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2분기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하지만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건 가이던스였습니다.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에 못 미치자 투자자들 실망 매물을 내놨고요. 목요일 장 후에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급락세 보이더니 결국 정규 거래에서 10%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브로드컴 매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토시아 하리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인데요. AI 반도체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것이고 AI 이외의 매출도 회복 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라면서 매수를 추천했고 목표가 $190를 제안했습니다. 이게 골드만삭스만의 투자 의견일까 싶어서 월가 전체의 의견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월가 전체의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자료 출처 팁 랭스가 되겠습니다. 월가에서 대체로 바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요.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98.66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브로드컴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브로드컴을 비롯한 반도체주의 AI 테마가 함께 움직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인텔과 모빌아이의 주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2.63% 그리고 8%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보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죠. 인텔이 지금 모빌아이의 지분 88%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빌아이 지분 매각이 그 일환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분이 매각되게 된다면 모빌아이에게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어서 향후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컴퓨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6.8%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슈퍼 마이크로컴퓨터를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엔비디아와 함께 가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AI 서버에서 지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가 $500였는데 지금 중립으로 그리고 목표가도 $450로 하향 조정했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최근 연례 보고서 제출을 연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 컴플라이언스 불확실성 속에서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JP모건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월가의 전체적인 의견 살펴봤는데요. 일단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바이를 외치긴 했습니다만 홀드, 보유도 5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레이트 바이가 되겠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그래도 높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 $978.50로 지금으로부터 약 153%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슈퍼 마이크로컴퓨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국채 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온 이후 조금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들이었는데요. 침체 우려가 계속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있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금리는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국제 유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도 2%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67 선까지 또 하락을 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2개월 연기했지만 그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유가는 수요 측에 더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금값도 소폭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살아날까 아니면 죽을까에 대해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 금값이 조금은 사상 최고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뉴욕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금요일장 고용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또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투심 살리기에 있어서 중요했던 고용지표인데 실제로 고용시장 저희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8월 미국의 고용보고서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죠. 경기 침체가 다가온지를 판가름할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애매한 수치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겐 당황스러운 보고서가 됐습니다. 일단 고용 둔화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14만 2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6월 수정치 11만 2천 개, 7월 수정치 8만 9천 개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요. 월가 예상치 16만 5천 개를 밑돌았고 3개월 이동 평균 기준 취업자 수도 6월 14만 7천 명, 7월엔 14만 1천 명, 8월엔 11만 6천 명으로 고용 둔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우려할 만큼 고용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업률은 4.2%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소폭이나마 처음 하락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올랐는데 7월 0.2% 대비 가팔라진 것입니다. 공급 부족에 근로자들이 여전히 협상력을 갖고 임금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간 근로시간도 7월 34.2시간에서 8월 34.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시장이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호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용 둔화세는 이어졌지만 급격한 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9월에 빅컷에 나설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는 연준 2인자이자 대표적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월러 이사는 이날 고용 보고서 나온 이후 지난주 우리가 받은 데이터는 고용 시장이 계속 완화하고 있지만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매표적인 인사인 월러 이사가 지금 빅컷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시장은 이 월러 이사의 발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월러 이사는 그동안 상당히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날은 유독 이례적으로 비둘기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빅컷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는 데이터가 연이은 회의에서 더 큰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다. 인하 규모와 속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발언은 일단 9월 베이비 컷을 시작한 이후 고용 리스크가 또 증가한다면 11월 또는 12월에 빅컷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낙폭을 키운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월러가 9월 빅컷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한시빨리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이 고조됐던 탓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매파인 월러가 빅컷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시장이 모르는 또 다른 경기 침체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월 고용 보고서만으로는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월러가 향후 빅컷을 열어두는 것은 앞으로 고용 둔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 시장에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거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9월 FOMC에서 연준이 빅컷에 나설 만큼 침체 수준은 아니었다며 올해 남은 3번의 FOMC에서 매번 25BP씩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를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 리스크는 하방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연준이 일단 9월 빅컷을 단행한 이후 11월에도 빅컷, 12월에는 베이비컷을 해야 한다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매파 성향 연준이사들이 반대 등으로 9월 FOMC에서 연준이 25BP만 인하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제 9월 FOMC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그 전까지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예정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바라볼 때 저희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사실상 종료했다고 시작했지만 11일 발표될 8월 소비자 물가를 그래도 한 번은 챙겨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가는 8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 일단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즉 디스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죠. 다만 물가가 예상보다 좀 더 튈 경우 불확실성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칫 경기 둔화 속 인플레이션 반등,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끈질겼던 주거비 및 서비스 물가 둔화세도 이어질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외에 한국 시간은 화요일 새벽 3시죠. 드디어 아이폰 16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6이 주춤하고 있는 애플의 매출을 끌어올 수 있을지에 따라 애플 주가 변화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오전 10시 시작될 미국 대선 토론에도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입니다. TV 토론 이후 카멀 헤이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의 경제 정책이 워낙 상이하다 보니 지지율 변화에 따라 국채 금리를 비롯해 증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시해야 할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행사부터 대선 TV 토론까지 주요한 일정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